부하! 안녕하세요, 부부비 여러분. 부부브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3월에 새로 발매된 레고 중에서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반면 친근할 수도 있는 레고 몽키키드 80024 전설의 화가산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고 몽키키드 80024 전설의 화가산은 부품수 1949피스, 가격은 299,900원이며 대상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우리말로 화가산인데, 화가산? 이게 무슨 뜻이야 하겠지만 영어로 하면 플라워 플룻 마운틴으로 오히려 쉽게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꽃과 과일의 산인 것이죠. 리뷰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제품 80024 전설의 화가산이 여기 몽키키드 시즌2 라인업에 왜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80024 전설의 화가산은 몽키키드 스토리라기보다는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선호공의 스토리이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영상인 시즌1 이전 스토리인 몽키키드 영웅의 탄생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는 1번부터 18번까지 있고, 1번과 9번 그리고 18번은 두 개의 봉투가 있어서 총 21개의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와 3권의 조립 설명서도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수는 적지 않지만 봉투당 들어있는 부품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립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틀 동안 조립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6시간 정도로 총 12시간이 걸렸지만 라이브 없이 맘먹고 조립만 하면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걸릴 듯합니다. 레고 몽키키드 80024 전설의 화가산은 전체적으로 화가산의 신비한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이라든지 꽃과 과일들, 그리고 봉우리에 있는 합까지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폭포도 비록 스티커이긴 하지만 투명 스티커를 사용하여서 제대로 특징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80024 전설의 화가산은 몽키키드 시리즈로 이번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지만, 제품을 보면 사실상 몽키키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손오공에 관한 일대기를 소설 서유기를 기초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개의 섹션이 있는데 각 섹션마다 어떤 장면인지를 소개해주는 간판이 있습니다. 확실히 레고가 중국 시장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게, 간판은 전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닌자고 10주년 골든 닌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똑같이 골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컬러입니다. 간판이 반짝이는 황금색이라고 한다면 골든 닌자는 그냥 탁하고 진한 노란색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피규어는 총 8개입니다. 이 중에서 4개는 손오공이고요, 2개는 남매원숭이, 1개는 몽키키드의 주인공인 MK이고, 나머지 하나는 가짜 손오공으로 알려져 있는 사악한 원숭이입니다. 대체적으로 원숭이 디테일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특히 원숭이 헤어 질감이 좋습니다. 4개의 손오공 미니피규어를 보면 첫 번째가 돌에서 갓 태어난 아기 손오공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숭이들의 왕, 즉 미호왕이 된 손오공, 세 번째는 블루불사를 얻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손오공, 마지막으로 제천대상이 된 최종 형태의 손오공 미니피규어입니다. 아기 손오공은 아기답게 나뭇잎으로 만든 기저귀를 차고 있고 기분 좋게 침 흘리면서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얼굴 표정은 잠에서 깨어있는 아기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크고 동그랗게 뜨고 있는 눈은 황금색을 띠고 있는데, 이는 소설 서유기에 묘사된 불같은 황금빛 눈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기 손오공뿐만 아니라 4개의 손오공 미니피규어는 전부 황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손오공 미니피규어의 놀라운 점은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고정형 다리가 아닌 움직이는 길다란 다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죠. 원숭이 왕이 된 미왕 손오공은 현재 몽키키드 컬러인 빨강, 노랑, 청록, 검정으로 조합된 옷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블루불사를 얻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손오공은 단촐한 차림으로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은 두 개지만 황금 눈동자 외 큰 특징은 없습니다. 몸통의 특징은 옷 컬러와 맞추기 위해 꼬리 컬러의 앞뒤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앞은 옷 색깔에 맞춰 노란색으로, 뒤는 원래의 색인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대선 손오공은 전투용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 프린팅 디테일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상징인 머리에 빨간 벼슬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등에는 양갈래로 갈라진 망토를 하고 있는데, 뒤에 나올 사악한 원숭이와 같은 형태의 망토입니다. 액세서리로 손오공의 빨간 여인봉을 들고 있습니다. 사악한 원숭이는 일명 가짜 손오공으로 손오공과 여러가지로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망토나 갑옷, 그리고 검은색 여인봉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나타내는 블랙이 시그니처 컬러로 전체적으로 검은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여담이지만 사악한 원숭이와 전투를 벌이는 장소도 블랙 컬러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은 두 개인데 둘 다 사악해 보이는 표정입니다. 몽키키드 미니피규어는 사실 전체적으로 손오공의 일생을 테마로 꾸며진 제품 특성상 조금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몽키키드의 주인공이니 넣어준 거라고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버전 몽키키드 미니피규어는 헤드폰을 목에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컬러의 후드로 바뀌었습니다. 여의봉은 재천대성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관계로 갈색 지팡이를 액세서리로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터 원숭이와 브라더 원숭이 남매 미니피규어입니다. 손오공이 어린 시절 함께 꽃과 과일을 따며 노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캐릭터들입니다. 손오공과는 다르게 납작한 꼬리가 아니라 고양이와 같은 꼬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각 두 가지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 장난기 가득한 얼굴입니다. 전체적으로 컬러는 손오공보다 더 진한 갈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80024 전설의 화가사 미니피규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제품의 본무대인 화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설명서에 있는 디자이너의 말을 빌리면 화가사는 중국 전통 산수화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와 무성한 꽃과 나무, 그리고 구름 높이까지 뻗어있는 절벽 위에 있는 나무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폭 70cm, 높이는 35cm이고 깊이는 22cm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시용으로 가치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식장에 넣으실 분들은 크기를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색조합은 녹색과 보라색, 그리고 핑크색과 푸른물로 가득한 싱그러움을 강조하였으며 모델 전체를 가로지르는 폭포가 정말 압권입니다. 산 정상에 있는 한 마리의 학과 신비로운 구름은 화가산의 신비로움의 자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80024 전설의 화가산은 총 6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가산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6개의 테마를 따라가다 보면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이야기와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커다란 바위가 둘로 갈라지면서 돌 원숭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과 꽃과 과일을 따면서 재미있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돌원숭이와 친구들은 커다란 폭포를 만났습니다. 돌원숭이는 폭포를 뚫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에는 수렴동이라는 커다란 동굴이 있었고 원숭이들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발견한 공로로 그는 원숭이들의 왕이 되어 스스로를 미호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언젠가는 늙고 죽을 것을 걱정한 미호왕은 불로불사의 돌을 배우기 위해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 만난 나무꾼의 도움으로 도인을 만난 미호왕은 그의 제자가 되었고 비로소 손오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도인으로부터 도술을 배운 손오공은 화가산으로 돌아왔는데 화가산에는 사악한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사악한 원숭이를 물리친 손오공은 우여곡절 끝에 옥성선제로부터 제천대성이라는 관직과 천도복숭아를 지키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저승해가 지옥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 죽지 않는 몸이 되고 천도복숭아를 먹어서 불로불사의 몸이 되어 깽판치다가 오행산에 봉인되고 삼장목사를 만나 천축국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것은 지금부터 500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80024 전설의 화가사는 지금껏 우리가 레고를 통해 경험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몽키키드 제품군에 속하지만 몽키키드의 주된 스토리와는 큰 관련이 없어요. 몽키키드 애니메이션 내에서 서유기가 언급된 것은 처음 MK가 화가산 폭포 동굴에 들어갔을 때 뿐입니다. 더구나 이때도 중요한 것은 손오공이 500년간 우마왕을 봉인했고 그것이 벌했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지 손오공 자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해봅니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서유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80024 전설의 화가산을 조립하면서 그 표현 하나하나에 감탄을 하면서 조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유기를 잘 모르고 손오공 가면 드래곤볼밖에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읽기 힘든 한자만 가득한 이 제품은 그닥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 사진이 처음 유출되었을 때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유는 기존에 없었던 신비로운 동양의 수채화를 레고로 그대로 옮겨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이 제품의 가격을 보면 가성비 제품은 아닙니다. 오히려 1949피스의 레고를 23만원을 주고 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레고 몽키키드 시리즈는 주력 상품도 아니고 최근에 애니메이션 방영을 시작한 이후부터 조금씩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이 현실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완성을 해놓고 보면 돈이 아깝다거나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봤던 서유기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저는 재미있게 조립을 했습니다. 전 이 제품을 무조건 추천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특이한 모델을 찾는 사람, 서유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멋지고 장엄한 한 폭의 레고 수채화를 장식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품이 또 나올 수는 있겠으나 현재 구입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제품밖에 없으니까요. 원래 레고닷컴 독점이라고 나왔으나 지금은 독점도 아니고 실제로는 마트나 토이저러스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되시면 마트의 경우 할인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 그것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보부비 여러분 안녕!